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통일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2017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2017년 정책 목표로 세웠으며 이에 따른 추진 전략과 함께 10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일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지난 4일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2017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통일부의 2017년 업무 계획.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통일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 아래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인데요. 통일부의 2017 업무 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주요 정책 목표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통일 기반 구축으로 정했는데요. 보다 원활한 정책 운영을 위해 10대 주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국민들은 물론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의 요구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지속된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었던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의 인권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유엔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부처 협업을 통해 기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내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교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 대화를 모색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하여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남북회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할 다양한 업무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의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디지털 아카이브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남북 문화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남북 교류 협력의 추진 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남북 문제의 오랜 숙원 사업이죠. 통일부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납북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할 계획이며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 탈북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탈북민 고용률이 높아지고 학업 중도 탈락률이 저하되는 등 현실적인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더욱 확장, 발전시켜 정부, 지자체,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시킬 통일부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통일박람회, 통일문화주간 등 통일친화적인 소통형 행사를 확대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통일세대가 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정비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통일교육을 실시하며
통일 준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정책이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협력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국제사회에서의 정부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통일 공공 외교 분야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통일의 경험이 있는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이 동시에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한 끼 식사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통일의 뿌리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십걸 페리스 힐튼, 세계적인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 프랑스의 품격 소피 마르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비빔밥 마니아라는 사실. 특히 기네스 펠트로는 날씬한 몸매 비결로 비빔밥을 꼽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빔밥을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가진 나물로 비빈 화합의 음식 비빔밥에 대해 알아본다. 냉장고에 있는 갖가지 반찬을 한꺼번에 넣고 고추장으로 빨갛게 비벼먹는 밥.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완성되는 비빔밥은 비행기 기내식으로도 채택되어 단기간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19세기 요리책에서도 비빔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비빔밥을 먹었을까? 비빔밥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데, 제사를 지낸 뒤 제사 음식을 함께 비벼먹은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한 해 마지막 날 남은 음식들을 처리하기 위해 밥과 반찬을 모두 넣고 비벼 밤참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농경시대에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음식을 한꺼번에 비벼먹는 데서 기원했다는 설 등이 전해진다. 비빔밥은 모두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서 비빔밥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전라북도 전주. 시장 상인들에게 만들어 팔던 콩나물 비빔밥이 발전하여 전주 비빔밥이 됐는데, 콩나물을 비롯해 수십 가지 가진 재료에 육회와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의 헛제사밥도 비빔밥의 한 종류이다. 제사를 지낸 후 남은 음식을 한데 비벼먹던 것에서 유래하여 지금은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북한의 비빔밥 하면 평양 지역이 손꼽힌다. 이것이 바로 평양 비빔밥.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빔밥과 똑같은 모습인데, 평양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과 비슷하지만 육회 대신 볶은 소고기를,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가 하면 황해도 해주 지역의 비빔밥도 유명하다. 해주 비빔밥은 특히 그 모양이 아름다워 화반이라고도 불려왔다는데, 해주 비빔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북한 음식 전문점을 찾았다. 각도에 우리 특이한 음식 있잖아요. 그거하고 해주에는 이거 해주 비빔밥이라도 해주 교반이라도 해요. 교반. 교반은 비빔밥을 뜻하는 북한 말. 그렇다면 해주 비빔밥과 평양 비빔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평양 비빔밥은 고추장에 비벼먹고, 그러니까 해주 비빔밥은 그냥 밥을 돼지고기, 그 돼지 기름에 볶은 게 차이야. 해주 비빔밥은 여느 비빔밥과는 달리 돼지고기 기름에 밥을 볶는다는 것.
먼저 달궈진 후라이팬에 돼지고기를 볶아준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밥을 넣고 함께 볶아주는데 여기에 도라지, 당근, 고사리 등 각종 고명을 보기 좋게 올려주면 화반, 해주교반으로 불리우는 해주 비빔밥이 완성된다. 해주 비빔밥은 고추장이나 양념간장 등 별도의 양념장 없이 비벼먹는데 돼지기름에 미리 한번 볶은 밥과 이미 소금간이 된 고명들이 어우러져 고소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마다 재료와 조리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남북한에서 사랑받고 있는 대표 한식 비빔밥. 서로 다른 식재료가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남북한도 하나가 되어 어우러질 그날을 꿈꿔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